체중 감량을 위한 전신 운동. 오늘은 전신 운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자.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전신을 단련하면서 살을 빼는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다. 날씬하고 매끄러운 몸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글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전신 운동 방법을 배워보자. 신체적 외모가 자신의 이미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외모는 자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다. 신체적 외모와 내적 건강 모두를 위해서는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도 필수다. 체중 감량을 위한 전신 운동 1. 복부 운동. 복부 운동을 하려면 일련의 규칙적 순서와 운동을 따라야 한다. 팔을 구부리고 무릎을 똑바로 세우고 팔꿈치와 팔뚝이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푸시업 자세로 시작한다. 몸은 일직선이어야 한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 오른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30초간 유지한 다음 왼쪽 다리를 내리고 올린다. 다음 복부 운동은 한쪽 방향을 향하여 발, 팔꿈치, 팔뚝으로 전신을 받쳐준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한 다음 방향을 전환한다. 이상적으로는 몸을 좌우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같은 자세로 각 팔을 30초간 남겨두고 다른 팔에 체중을 지탱한다. 2. 다리와 둔부 운동. 다리와 둔부를 조절하려면 먼저 스쿼트 20세트를 하고 팔과 등을 곧게 유지한다.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마치면 무릎을 구부린 채 등을 대고 바닥에 눕는다. 바닥에서 최대한 높이로 둔부를 올리고 이 운동을 20번 반복한다. 3. 팔과 가슴 운동. 아령 등 웨이트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45세트의 반복 훈련과 50세트의 스트레칭으로 이루어진다. 웨이트를 사용한 운동은 가슴 근육에 힘을 주면서 팔과 손에 힘을 길러준다. 제대로 하려면 양팔을 모두 사용하고 각각 같은 운동과 반복 횟수를 수행해야 한다. 팔굽혀펴기는 무릎이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20세트로 할 수도 있다. 가라테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육을 울리기 때문에 움직임이 빨라야 한다. 4. 지방 연소. 다른 운동을 시도함으로써 다리, 둔부, 복부의 지방을 태울 수 있다. 하나는 레이스 포지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출발선에서 뛰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앉는다. 손에 몸무게를 지탱한다. 각각 15회씩 점프와 굽힘을 수행할 수 있다. 심장 강화 운동은 또 다른 좋은 훈련이다. 심혈관 활동은 둔부, 다리, 팔, 복부를 포함한 신체의 다양한 부위의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는다. 이것 중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하고 팔을 머리 위로 세운다. 다리를 벌리고 감고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점프한다. 훈련 프로그램이 나타내는 횟수만큼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이 레그 리프트도 할 수 있다. 다른 다리의 균형을 잡으면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각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다. 이 운동을 양쪽에서 20세트씩 한다. 체중 감량을 위한 전신 운동이 얼마나 쉬운가? 이 루틴을 규칙적으로 따르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한번 시도해보자.